돌고 뛰고가 전부가 아니고 몸 전체를 사용해서 턴아웃이라는 기법과 풀업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동작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턴만 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 동작들, 중간 동작들이 되게 조화롭게 만들어져요. 세 바퀴를 돌든 네 바퀴를 돌든 한 바퀴를 돌든 그건 다음 문제예요. 피로엔만의 문제고. 알겠니? 예. 어? 애기님 호성아, 어? 다음부터 연습할 때는 꼭 팔과 다리가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.